지금도 제가 화를 내고 계속 내고 있고 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 제가 아직 덕이 부족해서 또 깨달음이 부족해서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을 계속 지나가 보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느냐. 특히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화를 냈다는 표현을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다른 책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그거를 인류의 어떤 행복, 인류 전체의 깨달음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라는 데는 되게 동감이 되는데 막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는 다, 좀 질문을 바꿔. 작가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이해.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을 저는 생존과 호기심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예. 그리고 호기심을 만족하는, 호기심에서 나온 게 종교, 철학, 뭐 과학 이런 게 되겠죠. 자연의 어떤 원리를 안다든가. 이 부분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좀 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즐겁더라고요. 예, 즐겁고, 또 그게 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게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틀리겠죠. 그래서, 각자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현재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그런 거, 물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존을 아까 인간의 특히 생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그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당연하게. 예.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의 완성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호기심을 만족해 줘야 되는 거 우측 한 축의 어떤 또더 필요하다. 기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국은 앎이 되겠죠. 저한테는 이제 뭐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앎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행복함을 느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런 지적인 즐거움, 앎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얻으시면서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로웠던 적은 없으셨는지. 나만 이런 걸 되게 추구하고, 저 그러니까 옆에서는 뭔가 이해 이런 못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 같이 되게 청담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외롭지 없었습니다. 않으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격상 이제 제가 A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격상 좀 과학적이지 않으신데요? 그래요. 네, 소심하시군요. 아, 예, 소심합니다.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음주과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접근하기도 힘들었고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이런 혼자서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지적 어떤 즐거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또 책을 보고 이런 게 대해서 저는 좀 많이 하여튼 즐거움. 지겹지를 않았습니다. 예. 근데 좀 주변에서 이해하시는 분이 잘 없으셨다고 느껴지는 게 책에서도 이 책을 이 주제로 쓰겠다고 하니까 다왜 그런 걸 써? 라는 아, 반응이셨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막 나는 이런 게 관심 있고 얘기를 막 하지 않으셨던 게 혼자 공부하시다가 나 이런 책을 써보려고 해 하니까 그런 책을? 이러고 주변에서 다 놀라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2부에서 좀 이제 인간의 어떤 감정들, 또 그리고 이런 불안감, 화, 분노, 뭐 이런 이야기들, 죄와 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주셨었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저희 끝나기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3대 목표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거든요. 먼저 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왜 인간은 이렇게 즐거움보다 두려움과 불안을 먼저 느끼는가, 많이 느끼는가. 그게 초반, 20, 젊었을 때 가장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느꼈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 근데 이 옆에서 이제 물어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특히 이제 종교 쪽이나 이런 쪽 불교에서 이 주제를 많이 다루죠. 두려움과 불안 이게 이제 번뇌. 네, 네, 이렇게 네. 그 주제 그것 때문에 부처님도 출가를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다 많은 분들이 인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고행의 어떤 바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인간 세상이 왜 그래? 그러면 네. 왜 고행의 바다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또 더 책을 찾아보고 들어봐도 그 이야기를 하는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네. 혼자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것과 이제 우주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간으로 영장류에서 분기되어 나왔다고 했을 때 예. 결국은 그때 언어도 못했을 거고요. 결국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잠자리를 위해서 엄청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네. 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네. 불안의 기본적인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구상의 어떤 적박한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네. 그 환경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구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죠. 사람이 살기에 유일한 환경. 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이저 1호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지금 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1초에 14km를 간다고 합니다. 1초에. 1초에. 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렇죠. 40km, 50km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가는 건데. 그럼 그 다음 별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면 예. 얼마인가 하면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있는데 가는 데가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갈 때까지 어떤 생물체도 없겠죠, 당연하게. 네. 예, 그 뒤에도 그 더 가도 또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숨을 쉴 수도 없을 거예요. 우주 공간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구가 딱 지구로 보면 기가 막힌 아까 10의 120성분의 1에서 네네. 그럼 엄청나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초기 인류 최초에 나왔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 자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불안 자체가 그 우리가 생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약 5억 4천 뭐 캄브리아입니까? 그때부터 많이 이 지구상의 생물이 번성했잖아요. 이제 번성했는데 그 전에의 환경은 너무나 불안한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 산소, 우주 전체 공간이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나왔을 시점에는 역시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최고였겠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쭉 꾸준히 되어 오다가 겨우 인간이,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하루 이틀 살기가 더 편리함을 발견하고 사회가 만들어졌겠죠. 자연스럽게 사회.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어디냐? 우주 전체인 거죠. 지구를 사고 있는 전체에서 들어온 거죠. 산소도 없고 공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도 그렇고 요 환경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이 느끼는 거는 그 우주 전체의 환경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거죠. 네. 우주에서 왔다. 지구 환경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원이 본성이 예, 이런 걸 예, 느낀다라고 예. 할 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지? 막 이러면서 나 문제 있나? 정신과 상담 받았나? 이렇게 생각, 예. 그게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인간들은 예. 뭐 이렇게 흐린 날이 있듯이 예.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예.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예. 느끼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기본적인 거니까 네.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당연한 거다라고 예. 받아들이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화에 대한 것도 예, 같은 화,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해석하시기에. 예, 예. 근데 듣고 나면은 되게 아 일리가 있다, 맞다, 그렇겠다 예. 이러는데 여기까지 오시기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날까? 예. 우리 왜 분노하는가? 예. 제가 이 책에도 적어놨는데 화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온 것도 썼고요. 네. 제가 결론을 내린 것도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화를 계속 내고 있고 네. 회사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연하죠. 저도 당연히 느꼈던 거죠. 아, 제가 아직 덕이 부족해서 또 깨달음이 부족해서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오랜 시간을 계속 지나가 보니까 아, 이 화의 원인이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느냐. 특히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화를 냈다는 표현을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예. 다른 책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 이게 결국은 아까 인간의 중요한 특징 생존과 호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대화, 그 언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언어는 또 여러 가지 사회의 관습, 제도 이런 게, 법 이런 게 있어서 그 제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전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초기 인류를 쭉 또 되돌아가서 보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내 스스로의 어떤 힘. 특히 낯선 동물이나 또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경우에 네. 유일한 거는 화를 내고 분노해서 제압하는 거죠, 상대편을. 출발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물질적으로 먹는 것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화와 분노. 그러니까 화를 속으로 나서 표출하게 되면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본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이제 화로 연결이 되는 거 이 화가 계속적으로 상대편을 제압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화와 불안은 네. 그렇지만 그런 구조적인 거를 이해하면 아 이거는 원시 시절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시 시절 때 그런 때 우매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도움은 되지 않을까. 네. 쉽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최주락 작가님이 화내시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사업 엄청 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 어제 제가 애한테 화를 냈거든요. 밥을 남기는 거예요. 밥을 네가 생존에 지금 달려있는 이 밥을 소중한 밥을 좀 남겨. 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아,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되게 잘 생. 존했으면 좋겠는데 밥을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화의 출발은 나의 생존 자원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거. 나의 생존 자원을 얻으려는데 방해되는 거. 그러니까 얻은 거에 대한 방해,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지키는 게 방해 두 가지 관점에서 화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서 예. 이거는 좀 제가 보고 좀 읽어볼게요. 예. 선, 죄, 도덕, 제도 등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사회 집단을 위한 것이다. 선과 죄의 기준은 자기가 속한 사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로써 선과 죄의 이중적인 잣대가 형성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 예. 부분도 좀 되게 인상 깊거든요. 예, 예.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 선과 죄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었을 때 보면 상당히 순수하니까 선과 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또 그랬고요. 그래서 특히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선하게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많이 다른 얘기지만요. 그 당시에 예, 뭐 예. 수십 년 전에 예.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러면 선하게 살려면 선의 기준을 알아야지. 내가 선하게 사는데 네. 가만 보니까 방송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선이라 그러고 같은 뭔가를 해도 어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상대편의
전쟁을 해서 상대편을 무찌르고 이럴 때는 사람을 죽여도 이쪽 사회에서 볼 때는 선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요 사회, 현대사회도 똑같죠. 네. 어떤 종교 집단별로 또 민족별로 나라별로 다 이렇게 상대편한테는 그게 폭력이 되는데 자기 내부에 또 선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왜 선의 기준이 이렇게 틀릴까? 보편적인 선의 기준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사실은 그 당시 몇 달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계속 이제 좋아 그러면 내가 아침부터 선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까지 이렇게 없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불쑥 또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죄라고 하는데 저 자식이 이러면서 그렇죠. 예,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어떤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죄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한참 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순간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네. 아, 내가 착하게 살려고 선한 걸 알아보려고 선하게 살려고 이러고 있는 거구나. 나머지는 전부 선한 기준이 없는데 선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 뭐 이렇게 보거나 또 변할 수도 있고 집단별로 변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 개인적으로 보면 예. 그 포인트는 다 선인 거예요. 내가 선하고자 하는 그 집단에서 다른 집단을 봤을 때는 그게 선이 아니야. 아주 악한 거야. 할지언정 내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선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선하고자 하는 선의 기준은 집단마다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를 봤을 때 결국 또 생존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사회 집단,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집단이 생존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법률과 도덕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선인 거죠. 우리 사회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선, 또 사회 집단을 유지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죄로 분류를 하게 되면 모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 제도다 이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인간의 어떤 죄악이죠. 예, 죄악이죠. 엄청난 네. 죄악이죠. 노예를 삼는다는 건. 과거에는 전혀 죄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는. 자원 활용 뭐 이런. 예.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아까 보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면 유리한 긍정적인 측면을 선이라고 본다 그러면 최소한 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죄는 아닌 거죠. 그게. 예, 그런 관점. 그래서 우리가 죄는 죄를 그래서 더 처벌을 하거나 죄를 사회적으로 더 지으면 안 된다고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예,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사회의 생존과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죄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선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선한 행위, 좋은 행위는 사회의 유지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의 절대 기준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으로 절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선은 아까 말씀드린 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중에 제가 철학책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책에도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칸트가 상대적인 선에 대한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아,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 고생에서 결론을 내렸더니 이분은 무려 300년 전에 어떤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참 옛날에 그 성격자분들은 틀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 제 고민의 방향은 맞았다 하는 그 위로는 그 당시에 네. 받고 예. 확인이 됐네요. 예. 네. 다음 주제로 예. 예. 그분은 뭐 삼성전자 전무까지는 못 올라가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 마음의 고민들을 예, 예. 연구하고 그 공부하시면서 되게 많이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이 벗어나고 예, 예. 또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다 다르니까 예. 그 안에서 너무 방황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예. 아, 내가 선하고자 하는 이 의지만 있으면 선한 것이다 예. 라는 예. 결론은 얻고 내 이 의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방향이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예. 그런 그래서, 과정을 예. 저에게 압축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예. 되게 큰 도움을 예. 얻었고요. 그 네.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리면 네. 제가 여기 책에도 표현을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리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이 저는 선하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까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선인 선과 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과 불안은 어딘가 하면 사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기에 주로 집중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안과 번뇌를 극복하고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쪽에 많은 집중을 하는 거고 네. 사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성과 죄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많은 어떤 문제부터 해서 상당한 고민과 가르침 이런 것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예, 봅니다. 정말 네. 종교와 과학을 아우르는 네. 통찰을 네.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얘기를 예. 마지막으로는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지금 제가 우리가 이제 여기 음료가 반입이 그 뚜껑 있는 음료만 반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텀블러를 다 이렇게 갖고 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을 뽑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내가 샀다는 생각에 되게 괴롭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실천 안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예. 안 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 뭐 쓰레기 환경부터 예. 시작해서 AI가 발생시킬 어떤 변화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거 실천도 어려워가지고 예, 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실천을 아주 해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예. 인류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 이 작은 쓰레기 하나 줄이는 것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예. 저에게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아, 예. 예. 이 작은이 아닐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생활에 실천하고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너무 이 매몰되면 세상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ESG 경영이라든가 기업에서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업을 경영을 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예. 이제 S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 소셜. 예.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그러니까, 예. 지배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E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또 뭔가 하면 생존하고 연결되는 거죠. 과거에는 기업의 최대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사회적인 책임 역할까지 지금 넘어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가 나오게 된 거는 기업의 생존이죠. 기업의. 예, 기업의 생존인데 왜 이가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인간의 인류의 생존으로 연결시켜서 조금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제로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면 인류의 생존에 상당히 지금 절박한 시점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지구온난화, 특히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제로 이야기도 나오고 석유를 더 이상 제거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범지구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단체나 이런 쪽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뭐 보조를 맞추면서 다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아 이해를 어느 정도 막연하게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거야. 또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돼 하는 어떤 여론 형성이나 이런 데에서 또 분리수거 또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정도만 해도 그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구태여 다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비닐을 뜯을게요, 제가. 그런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한테 이 책에 대해서 또 작가분에게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남겨주십사 했더니 질문이 좀 남겨져 있는 게 있어서요. 좀 드려볼게요. 일단 두 분이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황프로님과 김민아님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의 내용인데, 김민아님은 엄마가 철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조언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황프로님께서는 이제 아이를 나중에 키울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지,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의 교육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저도 교육이 너무 어렵고요. 제대로 했다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유대인 교육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받아쓰기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유대인 그렇게 유대인 분들은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질문의 어떤 방향성, 이거를 정답을 요구하는 것보다, 정답은 우리도 모르잖아요. 특히 어린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다는 이 어떤 스토리를 이어나가 스토리텔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 질문의 방향을 좀 돌리면, 그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철학이니까요. 철학이라서 거창하게 뭔가 인류의 미래, 여기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 자체, 우리가 생활할 때 기쁘게, 참 내 생활하는 게 귀하다, 아기를 키우고 또 가정생활을 이끌어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전제를 깔면 나의 모든 행위는 엄청나게 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다른 데서 먼 데서 찾으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겠지, 어떤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가치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없더라고요. 아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데, 그런 삶은 없고 그런 의미 있는 삶과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수십조 분의 일 이상의 확률을 가진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 생활하는 거가 너무 귀한 거, 자식과 생활하는 귀한 거를 인지하는 순간, 자식들을 대하는 거, 또 각자의 삶이 참 보람 있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학생들한테는 그런 어떤 질문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쓴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순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돈, 명예, 진급 때문에 비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철학책을 좀 많이 읽으면 삶에 임하는 자세가 더 인간적으로 정의로워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워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장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고 삶을 잘 사는 거게 되겠죠. 책을 잘 읽고, 그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조금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려는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좀 내려보자, 뭐 이런 다른 사람 배워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 고민의 결론은 그 뛰어난 사람, 생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결론이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철학이나 뭐 삶이라는 게 다 통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가고자 하는 단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뭐 배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배워서 다른 분들이 많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을 참고는 하되,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시면 제가 예.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아, 예. 체그락이라는 분이 있어요.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라는 예. 책 한번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 장인 삶의 예. 목적과 의미는 네. 남겨두는 읽어보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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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다른 3단계의 분들은?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가장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이나 또 과학혁명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대중들이 막 이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돈이 된다 이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네.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혁명적으로 네. 변했다 세상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과학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맞게 될 위기 예. 이런 것들도 좀 대중들이 생각을 많이 바꿔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예. 진짜 생존하는 방향으로 예. 갈 수 있는 생각의 어떤 그런 방향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아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연봉을 높이고 뭐 아파트를 더 좋은 걸 사고 이런 거보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생각도 내가 정말 해야겠구나라는 예,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상당히 새로웠고요. 또 제 책을 이렇게 저는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질문만 던지시는 줄 알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핵심을 다 파고 진짜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네,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을 전부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일단 고맙기도 하고요. 네. 또 상당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는 더 많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네. 저희 얘기로는 부족하니 책을 네. 읽어보시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 권만 네. 읽어도 이게 다르거든요. 이 한 페이지만 네. 읽어도 또 대화에서 담지 못한 맥락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최주락 작가님과 함께 굉장히 진지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울림이 컸던 것 같고요. 네. 정말 우리 지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지구적으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예. 좋겠다. 그 네. 생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